첫 번째 가보죠. 아 미쳤어 미쳤어. 자 테라스에 놓인 화분을 쓱입니다.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만나보시죠. 카페 앞을 지나던 저 여성 주목해주세요. 어머 화분들 내 스타일이야. 자 천천히 감상을 하고 있는데요. 가는 듯 했는데 다시 백. 아 예 이거 참 그냥 갈 수 없죠. 자 유심히 가게 입구를 스캐닝 하더니 화분을 향해서 팔을 쭉. 아 뻗었어요. 비닐봉지 안으로 쏘. 하나로는 성에 안 찹니다. 옆으로 옮겨가서 또 팔을 쭉. 예 작업 완료. 어머 여기 진짜 내 스타일 많다. 뿌듯하게 비닐봉지로 저렇게 정리하면서 갑니다. 자 저희가 많이 이런 뭐 화분 도둑 전해드렸죠. 자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제보자께서 이럴까봐 CCTV 촬영 중입니다. 화분 손대지 말라 경고 문구를 잔뜩 써놓으셨다는 거. 자 그런데도 그러든지 말든지 거의 쇼핑하듯 저렇게 도둑질을 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5일 아침 7시 반쯤이었고요. 경남 김해의 한 가게입니다. 동네 주민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아직 영업 시작하지 않은 이 가게 테라스에 걸어둔 화분들을 살펴보다가요. 이 가게 안을 잠깐 살핀 뒤에 다육 화분 두 개를 가지고 있던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서 그냥 가져갔습니다. 이 여성이 절도를 벌인 쪽에는 그 소형 화분들을 진열해뒀다고 하는데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CCTV 촬영 중이다라는 표시도 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그렇게 훔쳐간 화분 가격이 총 10만 원어치였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2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서 경찰 신고를 통해 검거됐던 적이 있다면서요. 다시 갖다 놓으면 경찰에 신고 안 하겠다는 글도 추가로 앞에 붙여놨다고 했습니다. 어 진짜 왜 저러고 살아? 박 변호사님. 예. 법적인 거 뭐 두말하면 잔소리. 그냥 욕 좀 해주세요. 욕을 하라고요? 예. 어른 그래도 어른인데요. 아 진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착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길가에 있는 거는 그냥 가져가도 된다. 근데 지금 행동 보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쓱 왔다가 쓱 돌아가고. 어쨌든 간에 남의 물건. 저는 밖에 있는 아무 어떤 물건이라도 손대면 안 된다. 옛날에 어떤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손대면 안 될 뿐더러 당신의 모습, 모든 모습이 찍히고 있습니다. 어르신,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욕은 안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여전한 바가지 요금입니다. 자, 가족 여러분, 이번 아이템 주목해 주세요. 서울 광장시장에서 벌어진 정말 충격적인 상황 만나보시죠. 외국인 친구 왔으니까 좀 맛있는 전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동그랑땡이랑 파전이랑 알아서 좀 주세요 그냥. 네. 네. 아, 그 모든 전을 하나 주세요. 어, 뭐 우선 주세요. 먹고 시킬게요. 아, 저희 계속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라서. 아, 먹고 또 시킬 거예요, 저희. 감사합니다. 이거 15,000원이지? 아, 그럼요. 아, 이거. 아, 뭐 이유가 있겠지. 와, 이게 15,000원이라고? 사장님, 저 계산할게요. 하나 안 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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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정말 참 좋아하는 유튜버, 희철리즘. 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고, 어제 너무 충격을 받으셨는지 제발 사반에서 다뤄달라 제보를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저게 15,000원이야 저게. 아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시장을 갈 때는 보통 가게들보다 좀 더 인심이 푸짐한 것을 기대하고 가잖아요. 사실 길거리에서 불편한 거 감수하고 먹는 거고. 근데 아 15,000원에 진짜 요만큼 나오네요. 지금 이 희철리즘에 3명이 나오는데 한 명은 이 유튜버고 그다음엔 이제 친구 그리고 또 한 명은 베트남에서 상인으로 일했던 친구인데 외국인 손님들을 모시고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이 외국인 그 지인이 이거 1,500원 어치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너무한다 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 좀 한국의 인심 좀 시장 너무 바가지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또 여기서 뭐 추가 주문해라 뭐 비싸다 뭐 심지어 뭐 떨어뜨린 거를 같이 줬다라는 뭐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확인되진 않았으니까요. 근데 또 이제 더 문제는 계좌이체를 하라고 카드는 안 된다고 이거 좀 문제 법적으로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모로 좀 광장시장에서 이 음식을 먹는 모습이 조금 한국인으로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일부 음식점일 거예요. 일부 식당이고 일부 상인들이죠. 일부! 그 일부! 아 진짜 왜 저러고 살... 아, 또 왜 또 현금 막히기야 또. 그러니까요. 사실 시장에 또 인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장에 갈 때마다 듬뿍 주십니다, 사실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아, 이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지금 누가 봐도 1,500원치 같거든요. 그 동그란 땡 하나 하고 어? 그 꼬지 몇 개 하고 조금만 더 써. 3,500원 정도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개. 12초만 다 먹겠네요. 후루룩 짭짭짭. 그러니까 인심이 중요한데 그거를 못 지키는 것도 그렇고요. 계속 추가를 강요하면서 결정적으로 법적인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 부분이거든요. 뭐요? 카드 업체예요. 신용카드 가맹점이잖아요. 그러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는 손님이 판단하는 거, 현금 결제는 내가 하든지 당연하죠. 아니면 내가 카드를 하든지 판단하는 건데 본인이 지금 업주가 못하게 막은 거예요. 막으면 가산세가 붙고요. 재차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야. 왜냐하면 세금을 탈루하려는 모습인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우리 손님들 일반적으로 시장 오면 현금 결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는 상관이 없지만 신용카드 한다는 걸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먹다가 부족하면 알아서 더 시키겠지. 그걸 뭘 그냥 시키기 전부터 그냥 더 하라고 막 이렇게. 자 다음 이어가죠. 폭주족의 최후입니다. 강변북로에서 벌어진 아찔한 상황 만나보시죠. 자 강변북로를 달리는 블박차. 그런데 뒤에서 웬 차량이 저렇게 하고 있죠. 분노의 질주. 자 마지막 차량 나타난 차량 우측으로 가는데 잠깐 좀 하더니 분리 광콩 세상에 빙그르르 돌면서 다른 차까지 박았습니다. 자 팀장님 이런 인간들 한 번쯤 다 보셨을 거예요. 본인 차가 벌러덩한 건 뭐 상관없는데 애꿎은 다른 차 운전자는 뭐냐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4일 새벽 3시쯤에 서울 마포 쪽 강변도로로 주행하던 차량이 과속 차량이 사고 나는 걸 목격한 건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블박차가 정상으로 주행하고 있는데 뒤에서 과속 차량 한 대, 두 대, 세 대가 오면서 세 대의 마지막 차 같은 경우에는 주행차의 좌측으로 들어왔다가 우측에 분기점이 나가려 하는데 분기점에 연석이 있으니까 거기 충돌을 해버린 거예요. 당연히 연석을 받으니까 차가 튕겨 나왔는데 저 튕겨난 차가 1차선 달리는 차와 같이 부딪힌 거예요. 부딪혀가지고 길 가장자리네요. 저 화단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박차가 보니까 차량은 파손은 됐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그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크게 안 다친 것 같은데 실제 그 과속 차량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통사고 가장 많은 과속 차량인데 과속을 하게 되면은 2차 피해가 크거든요. 그래서 과속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절대로 운전하시면서 과속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3만 원만 빌려주세요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매장 앞으로 한 남성이 다가옵니다. 아, 사장님! 아유, 안녕하세요. 저 모르세요? 저 그 있잖아요. 저번에 그거 다짜고짜 아는 척 하더니 가게 사장님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겁니다. 사연즉 대판 싸운 아내가 지갑과 휴대폰이 있는 차를 끌고 가버려가지고 빈털터리가 됐다. 자, 지금 건네 받았어요. 3만 원. 인심 좋은 사장님 3만 원 쾌척. 휴대폰 번호를 받고 저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사장님이 돈을 못 받으셨으니까 저희한테 제보를 하셨던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못 받으셨고요. 지난 15일 오후 1시 40분쯤입니다. 저 사장님이 인천 부평 한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남성이 매장에 찾아와서 업주한테 나 모르냐고 물으면서요. 이 앞을 자주 오갔고 며칠 전에도 왔었다고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아내랑 싸웠는데 그 아내가 자신의 지갑, 휴대전화가 있는 차를 가지고 그냥 가서 연락이 안 되는 상태다. 돈 좀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남성이 이렇게 설명하면서 안산으로 간다고 해서요. 이 업주가 처음에는 만 원만 빌려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득불 본인은 택시를 타고 가야겠다고 하기에 결국 3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이 사실 매장에 이 업주 아들도 같이 있었는데 아들은 이 상황 보면서 아 이거 사기다, 빌려주면 안 된다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보자가 믿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요? 일단 꼭 갚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그 비상 연락망을 알려주면서 그 연락처로 연락되는 것도 확인을 시켜줬던 겁니다. 아, 진짜? 그런데 당연히 이후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돈을 갚지 않았고요. 지금까지 전화와 문자 모두 받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제보자는 요새 경기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은 안 당했으면 하는 마음에 제보하게 됐다면서 이 조만간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하, 진짜 왜 저러고 사는 걸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드론과 맞닥뜨린 매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직접 촬영하신 그냥 신기한 영상, 사건 사고 아닙니다. 신기한 영상 만나보시죠. 자, 호수 위를 날고 있는 드론입니다. 자, 그런데 새가 날아든다 온갖 잡새가 날아. 자, 그런데 잡새가 아니라요. 새왕
맵니다. 매. 주변을 드론 주변을 맴돌던 매가 아래로 내려가서 저렇게 어? 잠깐만. 어? 뭐야 저? 어? 지금 발톱으로 그냥 드론을 낚아챘어 지금. 어? 공격을 피한 줄 알았는데요 드론? 어? 어? 또 있어. 아직도 있어. 자 드론이 매 끈질긴 공격을 겨우 일단 계속 오네 쟤. 자 피한 듯 보입니다. 세상에 저 드론이 100만 원짜리였다는데 어? 아이고 이 아마도 이상하게 생긴 세계권이 하고 왔겠죠?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오후 2시경 경기 평택과 충남 아산서에 있는 평택호라고 있습니다. 아산호라고 부르는데 제보자가 이제 드론 비용을 지원하다 보니까 드론을 날리는데 거기에 큰 드론을 날리다가 작은 드론으로 바꿔서 날리는 중에 갑자기 나타난 게 저 매가 나타난 거예요. 매가 나타나서 발톱으로 움켜지려는 걸 겨우겨우 피해가지고 큰 사고는 안 났습니다. 안 났는데 보통 이 제보자에 따르게 되면은 드론을 날릴 때 그 까마귀라든지 매가 가끔 공격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드론이 큰 거면 모르지만 작은 드론 같은 경우에는 저 매나 까마귀가 볼 때는 조그만 새로 보는 거예요. 근데 매는 작은 새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은 새로 알고 공격을 했던 건데 드론을 날릴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우리 언니는 껌딱지입니다. 예,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이 껌딱지처럼 자꾸 들러붙는 언니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동생 사연입니다. 이 사연자는 초등학생 아이를 둔 주부고요. 남편이랑은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연자의 언니는 오래전에 이혼을 했는데 1년 전에 사연자가 사는 아파트랑 같은 곳으로 이사를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언니가 손이 너무 많이 가서 힘들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언니가 사야 할 게 있으면요. 옷이나 물건을 살 때마다 꼭 동생인 사연자를 데리고 가야 한다고 합니다. 가서 사연자가 다 골라줘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연자한테 옷 한 벌 사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연자가 아이 먹이려고 산 비타민도 탐을 내서 결국 가져갔다고 합니다. 또 저녁 시간 다가오면요. 사연자한테 전화가 와서 오늘 저녁 뭐냐, 비 오는데 부추전 먹고 싶은데 부추전 할 생각 없냐 이런 말을 하면서 매일같이 사연자 집에 찾아와서 저녁을 먹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사 준비를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음식하고 차리고 치우고 뭐 설거지하는 내내 이 사연자의 이 언니는 휴대전화로 게임만 한다고 합니다. 이런. 그러다가 지난번에는 사연자가 굴겉절이를 담갔는데 언니가 이거 맛보더니 나 굴 좋아하는데 굴 왜 이렇게 조금 넣었냐며 타박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 언니가 혼자 외롭게 살고 있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매일같이 이렇게 저녁 얻어먹고 집안 살림 다 챙겨가면서 돕지도 않고 지갑도 안 여는 인색한 언니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한 건지 궁금하다면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천 현자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 X로 참여해보시죠. 먼저 동생입니다. 상희 언니, 아니 박상희, 네가 그러고도 언니니? 응? 나도 언니 복 좀 누려보자. 애들 건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까지 빈대마냥 붙어가지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떼우든가 옷 좀 설거지 한 번을 안 하고 살아. 진짜 측은지심이 들다가도 언니 하는 짓거리 보면 정내미가 팍팍 떨어져. 왜 그러고 살아 진짜 동그라미. 아니에요. 언니 얘기도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언니입니다. 야, 자연, 이 지지배야, 너 어쩜 너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언니한테 그런 심한 말, 내가 김은대 그 인간 바람나가지고 이혼하고서 애들도 다 이제 독립시키고 남은 거 너 하나뿐인데 언니가 동생한테 좀 기대는 게 그렇게 짜증나니? 우리 옛날에 이러지 않았잖아. 정말 너무 서운하다. 오늘따라 엄마 너무 보고 싶다. 엄마 X. 아, 이게 감정이입이 안 되시나요? 자, 일단 팀장님. 그렇습니다. 그 자매간이라 하더라도 서로가 예의를 지켜야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냐면 give and take지 않습니까? 박사님 그렇죠? 예, give and take인데 지금 말 좀 부르면 언니가 동생한테 피해만 주고 있어요. 설거지도 안 하고 뭐 음식, 타박도 하고 하물며 아이 비타민까지 뺏어간다? 이거는 언니로서 베풀지 못할 망정 동생한테 피해주기 때문에 저는 언니에게 좀 뭐라고 하든지 정확하게 아니면은 언니를 지금 혼자 산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 소개해가지고 재혼을 시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소장님. 네, 팀장님께서 정말 지혜로우신 결론을 내셔가지고 그런 방법이 있구나 싶은데 저도 맨 처음에는 언니가 이혼으로 인한 아픔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동생한테 의지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혼이 지금 이혼한 지 오래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아까 이자연 기자께서.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아픔은 아니고 이분 진짜 약간 그 성격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만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조금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조금 보이셨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톤이 확 낮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친구는 물론이고 동생까지도 다 지치고 여러모로 힘드시니까 네, 좀 마음은 힘드셔도 동생을 좀 배려하시면서 동생이 애까지 키우고 있으니까 좀 도와주시면서 자매의 의를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동생이 좀 더 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에 의사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언니랑 동생이라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성격이 좀 다를 것 같고요. 언니는 이렇게 막 치근대고 막 껌딱지를 붙어도 괜찮다고 좀 생각하고 그런 거를 의사표시 정확하게 듣기 전까지는 얘기를 못, 그냥 모르는 사람 같고 아마 동생은 쉽게 그런 걸 말을 못하는 성격이 아닌가 제 생각에 추측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 의외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걸 갖고 이제 이런 성격 받아들인 경우도 있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넌 껌딱지 같아. 넌 언니 제발 좀 나한테 빈대치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좀 해라. 하려면 제대로 좀 이렇게 해서 내 힘을 좀 다오라고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언니 나쁜 사람 얘기 아닙니다. 바람직하다. 그러면 언니도 그렇게 생각했니? 그래 앞으로는 나도 일 좀 할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나요? 네, 대부분이 언니가 좀 너무하다 이런 의견이 많으셨는데요. 콩님, 말해야 알아듣죠. 가만히 있으니까 만만하니까 더 그러는 겁니다 하셨습니다. 게으르네님, 밥값 저금통 만들어서 입장료 내라 그러세요 하셨고요. 혜진님, 요즘 전국적으로 빈대 때문에 난리래요. 그냥 그렇다고요 하셨습니다. 하지만 김락경님, 사연자가 너무 쉽게 휘둘린다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